하루하루의 불면과 악몽, 하루하루의 진통제와 수면 유도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위해 염려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색전구가 하나씩 나가듯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나 역시 안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빈소아 대학생은 모나미 볼펜 고문 등 처참한 고문을 당합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잔혹한 고문을 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폭력성과 잔혹성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그들의 생각과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서로 알고 지내지 않은 남남 관계라 해도 그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을까? 모르는 관계라고 해도 그들은 우리 이웃이자 같은 시민이자 한민족인 걸.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진수는 자살할 정도였으니, 내가 다시 첩거를 당한다면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을 버릴 것 같습니다. 오장 밤의 눈동자는 시간이자 구청에서 같이 일했던 선주가 5.18 현장에 대한 증언 요청을 받고 고문받았던 때를 떠올리는 5.18이 지난 20년 후에 선주 내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주는 상무관에서 일하고 경찰에 연행된 후에 하혈이 멈추지 않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주는 시민의 사연을 받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에게 인터뷰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그녀는 차마 용기를 내 녹음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시위하다가 어느 사복경찰에게 배를 밝히고 옆구리를 차여 탈장된 채로 응급실에 실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후 하혈이 멈추지 않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후 그녀는 노조운동에 앞장섰던 성인 누나와 다른 길을 택하여 한발 멀리 떨어져 다소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바로 내 친구, 우리 형, 우리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돌연히 죽은 10월 당신은 자문했다. 이제 폭력의 정점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그들은 옷을 벗어들고 울부짖는 여공들을 끌고 가지 못하는가? 넘어진 여자의 배를 밟아 창자를 터뜨리지 못하는가? 박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는 젊은 소장이 장갑차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는 것을, 곧이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는 것을 당신은 신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조용히 소름이 끼쳤다.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들어 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짓이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그것에서 당신은 이름 대신 빨갱이 년으로 불렸다. 과거 여공이었고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4년 동안 지방도시의 양장점에서 숨어 지내며 간첩 지정을 받아왔다는 각본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날마다 당신을 조사실 탁자에 눕혔다. 더러운 빨갱이 년. 아무리 소리 질러 봐라. 누가 달려오나. 조사실의 조명은 가늘게 떨리는 형광등이었다. 일상적인 그 환한 조명 아래 당신이 하열 끝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선조는 자신의 아픔을 끝내 못 이겨 진술에 실패합니다. 조금 답답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만 제 자신도 그 당시의 아픔을 고백하면 오히려 비난받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 버틸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며 많은 고민에 잠기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해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이세종 열사의 죽음을 증언하는 인터뷰 때도 겁이 나 그 인터뷰 요청을 무척 고민했기에 선지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